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코스모 체인 대표 맡고 있는 송원이라고 합니다. 네. 마이크는 제가 편하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어디선가 한번 뵌 것 같은데 혹시 못 보셨어요? 네. 네. 저희는 일단 2월에 프로젝트를 네. 시작을 했고요. 3월, 5월 ICO 진행하고 그다음에 코스모 체인이라는 뷰티 판 네. 스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유튜브와 같은 네. 곳들을 보면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가 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유튜브와 유사한 방식으로 쳐나가려고 하고요. 네. 양질의 컨텐츠를 이제 유저들이 보팅을 통해서 자정작용을 하고 컨텐츠 네. 크리에이터 보상을 주고 또한 유저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들 네. 어떤 컨텐츠를 좋아한다, 기초다, 색조다 네.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궁극적으로는 화장품 브랜드들이 네. 상품을 개발할 때, 마케팅을 할 때,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네.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예정입니다. 아, 결국은 빅데이터를 좀 활용하는 개념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맞습니다. 또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사랑을 받는 컨텐츠들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쵸.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유튜브 컨텐츠의 많은 경우는 네. 페이크 컨텐츠가 되게 맞아요. 많습니다. 네. 네이버 또한 그렇고 예. 검색을 했을 때 필연적으로 광고주가 있고 네. 홍보나 광고성 글들이 많은데 네. 컨텐츠에 무언가 홍보나 과장 없이 진실된 컨텐츠로 반응을 받으신, 호응을 받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매월 300에서 400만 원 정도까지 수익을 창출하는 네.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솔깃합니다. 진실된 컨텐츠, 뷰티 컨텐츠를 모아둔 네.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더 이상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맛집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생각합니다. 맞아요. 비슷하게 네. 진실된 컨텐츠, 뷰티 컨텐츠를 찾기가 어렵고 네. 근데 뷰티만큼 컨텐츠가 많이 나오는 것도 드물거든요. 관련된 사업을 지난 4년 동안 하고 있었고 그거에 일단 연장선상에서 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분야에 뛰어들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가장 클까요? 일단 팀 내부적으로는 늘 저희가 사명감을 네. 갖고 일한 건 맞지만 홀더와 유저분들의 어떤 직접적인 피드백이 많은 분야이다 보니 네. 조금 더 서둘러서 내지는 좀 더 완성도 높은 네. 서비스를 만들려고 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초로 네. 뷰티판 스팀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반응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저희가 탑10 안에 늘 항상 드는 네. 앱이 되어 있는데 좀 더 뭐 열심히 한다는 점이 팀 어떤 관점에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년 동안 했었던 거가 커머스고요. 네. 중국의 큰 네. 유통 플랫폼이 있고 최근에 태국 11번가를 인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마켓플레이스는 들어가야 되는데 좀 더 경험이 있으니 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컨텐츠를 네. 저희가 만들어내는 게 네.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화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상품에 대한 분석을 본인들이 해놓고 네. 유저가 그거에 대한 무언가 댓글을 달는 형식인데 저희는 컨텐츠 자체 모든 게 100%가 유저가 생산해내는 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을 타겟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네. 얻기가 어려워서 뷰티와 관련된 모든 컨텐츠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저희 토큰 네. 말고는 회의적으로 보는 토큰이 많습니다. 네. 다양한 어떤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화장품 브랜드 사업 또는 플랫폼 유통 사업 이외에 접목시킨 사업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하고 많은 관심과 응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모 체인이었습니다. 더 활발한 활동으로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